본문 2-2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Wings and Bottles네. Have you ever dreamed of? 일단 Have you ever PP?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have PP니까 이거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지. 현재 완료 시제에 지금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경험을 나타내. 뭐뭐 해본 적 있다. 이렇게. So, have you ever dreamed? 너 꿈꿔본 적 있어? Of 뭐에 대해서? Of flying high. 하늘 높이 날아가는 거 꿈꿔본 적 있어? 일단 여기서 이 high는 높이입니다. 높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여기다가 highly 쓰면 돼, 안 돼? 어? 뭐 이렇게 썼지? 야, 이게 아니야. highly는 이렇게 써야지. G-H-L-Y. 이 highly는 똑같은 부사인데 이거는 매우. 아주 이런 뜻이야. 매우 비행하는 건좀 이상하잖아. 그치? 여기서 이 하이가 부사로 쓰여서 높이 이런 뜻입니다. 하일리는 안 돼요. 여기다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높이 나는 거 이렇게 꿈꿔본 적 있어? 상상해 본적 있어? Do you wish to drive a fancy car? Fancy car. 고급차. 몰아보는 것. 몰아보기를 원하니. 자, wish도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wish to 부정사. 자, we promise. 자, promise도 또 to 부정사예요, 이렇게. promise. 우리는 promise, 약속해. to 부정사 하는 것을 약속해. 다 목적어야 wish to, promise to, to 부정사 하는 것을 약속해. 자, 그런데 이제 give가 남았잖아. 그 뒤를 잘 봐봐. you, the chance. 자, give 뒤에 지금 명사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지? 몇 형식? 4형식입니다. 간목, 진목이야. 간목에게. 직목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기부는 사형식으로 쓰일 때 간목, 직목이 나와서 간목에게 직목을이야. 사형식은 항상 뭐뭐에게 뭐뭐를 이거든.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을 약속해. 근데 어떤 기회야? 챈스 뒤에 지금 to 부정사가 나오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뭐뭐 할 기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Chance to own the airplane or car. 비행기 또는 자동차를 소유할, own이 갖다 소유하다잖아. 소유할 뭐의 of your dreams, 너의 꿈에 네가 꿈꾸던 비행기나 자동차를 소유할 기회를 너에게 줄 것을 약속해. 여기 중요한 사항들 좀 들어가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does this sound too good? 이 문장 잘 봐야 되겠네. 일단 첫 번째는 sound 굿이야. 우리 아까 앞에서 taste, sweet 기억나? taste는 유명한 이형식 동사라고 그러지 우리가 뭐 감각 동사라고 하는데 이형식 동사는 뒤에 형용사 보화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운드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뭐가 나와야 돼? 그렇지. 형용사 보화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말로는 뭐뭐 하게 들리다지만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 사운드 굿이야. 좋게 들린다야. 좋게 들린다. 첫 번째, 형용사 굿이 나온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요 투투 구문입니다. 투투 구문. 투투 구문. 옆에 한번 적어줄게. 자, 요거죠. 투형부, 투부정사. 이른바 투투 구문이라고 해서, 해석 어떻게 돼?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있다 없다?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투투 구문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뜻을 갖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형용사가 나왔잖아. 부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앞에 사운드라는 이형식 동사 때문에 형용사가 나온 겁니다. 됐죠? 투투 구문.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것이 이 얘기가, 나의 이 얘기가 너무나도 좋게 들려서 to be true? 원형 당연히 나와야지. 투 부정사니까. 사실이 아닐 것 같니? 이런 얘기야. 야, 내 말이 뻥 같아? 이거야 지금. 왜? 네가 꿈꾸던 자동차하고 비행기를 준다잖아. 이게 말이 돼? 학교 동아리에서? 어? 자동차 한 대, 그리고 비행기 한대 얼마인데? 수십억, 비싼 건막 수백억 이럴 텐데.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개구라잖아, 개구라 지금. 그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이거야 지금. So sound good. 그 다음에 to.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문형. 자, not at all. 전혀 아니야. 아유, 뭐야. 끝까지 지금 발병하는 건가? 전혀 아니야. Join wings and motors. 일단, 이 join.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으니 무엇이다? 명령문. 뭐뭐 해라.
명사 머털스에 가입해라. 자, 명령문 뒤에 and가 나오잖아. 그럼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명령문 and야. 뭐뭐 해라. and.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and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여기도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어. and. Wings and Motors에 가입해라. and. 그러면 you can assemble. 너는 조립할 수 있을 것이다. 뭐를? Your own model airplane or car. 너 자신의, 너만의 모델, 비행기 또는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진짜가 아니란 얘기네. 모형 비행기 자동차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비행기 한 대가 얼만데. 그치? So assemble은 can assemble. assemble은 지금 조립하다 라는 뜻이 이렇게 있어요.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조립하다. So, by making your own aircraft and vehicles. 자, 일단 by 뒤에 당연히 전치사 뒤에 ing.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 이렇게 있네요. 뭐뭐 함으로써. 자, 네 자신의 비행기와 자동차를 making, 만듦으로써 you can improve your concentration. 너는 너의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올려 볼까요?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 자, if you want to. 아, 요 문장 잘 봐야 되겠네.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러면 일단 주어 나오고 want 동사인 거 알았고 want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건 알았는데 어? to 부정사인데 왜 to까지밖에 없지? 자, 이 to 뒤에, 요 to 뒤에 반복되는 건 어떻게 준다? 생략을 해줄 수가 있어. 아, to 뒤에, 즉 to 부정사 뒤에 반복돼서 나오는 건 생략을 해줄 수가 있거든. 그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뒤에 있는 뭐가 반복이 되는 거냐면은 이 take part in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야. 여기 to 뒤에 지금 take part in이 생략된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if you want까지만 써도 되지 않나요? 우리말로 당신이 원하신다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 문법적으로는 생략하려면은 to 부정사를 통으로 날리면 안 되고 to 부정사에서 to는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to는 남겨 놓고 뒤에 반복되는 것만 생략하는 거야. 여기 to 안 쓰면 맞아 틀려. 이건 틀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약간 어려운 말로 대신해 주는 부정사라고 해서 대 부정사 to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to 꼭 쓰셔야 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좋아요. 만일 당신이 want to 원하신다면, 즉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you can also take part in, 참여할 수 있습니다. our annual airplane and car race. 우리의 annual, 뭐 매년의, 연례의 이런 뜻이잖아. 매년마다 열리는 비행기 자동차 레이스 경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Who knows?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야. The next award for the. 자, 일단 for를 묶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묶으시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 오어가 지금 병렬이거든. 명사 병렬. 자, 다음번 next award 상이, 이 award는 상이잖아. 다음번 상이 for. 뭐에 대한 상? 여기를 잘 보세요. The furthest. 이 farthest가 좀 중요하게 되겠죠. 일단 EST가 붙었으니까 이거 뭐야? 최상급이지? 최상급.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더가 붙어야 되겠지? 이게 지금 far, 멀리의 최상급이거든. far의 최상급. far의 최상급은 farthest야. farthest. farthest가 far의 최상급이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멀리 flying, 비행하는 비행기 또는, 여기도 지금 또 최상급을 쓴 거지? Best의 최상급. 가장 빠른 자동차에 대한 다음번 상이. 그러니까 이 경주가 가장 멀리 날거나 가장 빠르면 이제 우승하는 경기인가 봐. 요거에 대한 상이 may be yours. 자, 요것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두 단어로는 뭘까? 요 다음번 상이 너의 상일지. 누가 알겠는가? 이런 거잖아. 그럼 두 단어로는 사실은 뭐야? your award를 쓰는 거겠지. 근데 이 your award를 뭐 한 단어로 바꿔주는 거야. 이 yours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유 대명사, 뭐뭐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한 큐로 뭐뭐의 것 해서 소유 대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소유 대명사 나의 것은 뭐야? mine이잖아. mine, m-i-n-e. 그럼 너의 것은 뭐야? yours야, yours. 소유 대명사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 yours는 뭘로 쓴 거다? 소유 대명사로 쓴 겁니다. 지금 너의 것. 그러니까 한 단어는 yours를 써야 돼. 두 단어면 your award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 yours가 들어간다라는 거 상당히 또 중요하겠죠. 너의 것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Do not miss. 놓치지 말아라. 부정 명령문이야. 부정 명령문. Do not miss. 놓치지 말아라. This chance. 이 기회를 뭐 할? 또 to 부정사의 기회겠지. To achieve your dream. 너의 꿈을 성취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자, fly high. 높이 날고. And move fast. 자, 이건 병렬이야. 명령문 and 명령문. 명령문은 동사원이니까. 높이 날고 and 빨리 움직여라. With wings and motors. 우리 동아리와 함께. 야, 나도 가입하고 싶다. 상당히 매력적인 동아리네요. 자, 본문 2-2도 마감.